피어스는 유기 반응과 무기 반응을 통합하기 위해서 1960년대 초에 HSAB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Hard, Soft, Acid, Base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산, 물은 염기. 끼리는 서로 더잘 반응을 하고 굳은 산과 굳은 염기는 끼리끼리 더 반응을 잘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굳은 hard라는 것, 그다음에 soft 무르다, acid base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부여를 했는데 크기가 작고 높은 산화수를 갖고 약하게 편극되어 있는 그런 화학 종들한테는 우리가 굳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무른 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드니스하고 소프트니스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리간드하고 금속의 상대적인 순서들을 결정을 했죠. 자, HSAB 이론의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산, 물은 염기, 끼리는 더잘 빠르게 반응을 하고 더 강한 결합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굳은 산, 굳은 염기끼리도 끼리끼리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더 강한 결합을 형성을 한다라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 두 개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텐데, 처음에 이제 굳은 산과 굳은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온 결합성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은 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염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낮은 에너지의 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산한테 전자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굳은 염기는 강한 친핵체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온 결합성에 해당이 되는 걸로 원자 반지름이 작거나 이온 반지름이 작은 경우 굳은 산, 굳은 염기다라고 하고, 높은 산화수를 갖는 경우, 그다음에 편극도 정도는 작고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갖는 경우 우리가 굳은 산 염기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굳은 염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낮은 에너지의 호모를 갖고 있고 굳은 산은 높은 에너지의 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굳은 산, 굳은 염기로서의 반응을 더 잘한다. 굳은 산 같은 경우에는 H+나 1족 금속 양이온, 굳은 염기 같은 경우에는 OH-, F-, Cl- 또 NH3 같은 경우가 이제 굳은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은 산, 물은 염기의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굳은 산, 굳은 염기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낮은 산화수, 대부분 산화수가 0일 때가 많고 높은 편극도 그리고 낮은 전기 음성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염기는 굳은 염기에 비해서 높은 호모를 가지고 있고 물은 산은 굳은 산보다 낮은 에너지의 호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간격이 조금 굳은 산 염기에 비해서는 좀 간격이 좁은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공유 결합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은 산에 해당이 되는 예들이 이제 나와 있고 물은 염기에 해당이 되는 이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